지금부터는 수사모드. 문자를 썼잖아. 나도 좀 많이 봤거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 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5층짜리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낸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묻혀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없이 현장을 탈출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은 없고 혼절한 사람은 여럿이 붙잡고 뜁니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과 법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막 너도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문화의 아마 그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백화점이 만들어진 곳은 서초동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법연수원 바로 앞이었어요. 정말 강남의 중심에서 중심에 있는 곳인데 삼풍 백화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봐도 뭐 지금 공기를 안 지키고 뭐 이런 층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무량판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한 층을 이렇게 판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기둥들을 쭉 이제 세워서 지지하는 그런 식의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충분한 개수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충분히 두꺼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다 지켜지지 않는데 결국은 기둥 하나 뺀다고 뭐 큰일 네. 있겠어? 딱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뚫려요 이게 결국 이게 펑펑펑 뚫리면서 5층 판이 4층으로 떨어지고 4층 판 5층 판이 3층으로 떨어지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펑펑펑 내려가게 되는 건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유난히 탁 치였어요. 한 층이 다 보여 이렇게. 그리고 되게 널찍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부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탁 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면 백화점 보면 기둥이 많이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탁 트여 있어요. 서늘하더라고. 원래 아파트 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백화점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뇌물을 수수하고 정말 네. 비리 덩어리인데 이제 그러고서 여기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물은 이제 지상 4층, 지하 4층짜리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서 정작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좋겠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렇죠. 5층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준공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다 이제 불법으로 해서 다 이제 무마시키고 뇌물을 받고 삼풍백화점 개설 승인을 단 3시간 만에 내준 것으로 밝혀진 서울시 담당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20여 개가 넘는 검사 항목이 모두 이상없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어쨌든 가 오픈을 일단 한 다음에 쭉 보니까 꼭대기층에 당하는 식당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식당가는 보통의 층하고 좀 다르대요. 냉장고가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로는 식당가를 꾸미는 순간 3개 층을 더 얹은 효과를 낸 거다. 그럼 7, 8층짜리 건물을 씌운 거네요, 사실. 그렇죠. 4층을 버티게 만들어 놓고서는 7, 8층을 올린 거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또 무슨 냉각탑을 또 얹어요. 냉각탑, 에어컨 때문에 냉각탑을 얹는데 그 냉각탑 자체만 37톤인가 그렇고 여기 물이 다 채워지면 80몇 톤에 달하는 사실 그때 사실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옥상의 무게가 그 규정된 무게의 4배에 달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금방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건설회사인데. 설마 이런 건물이 무너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설마 뭐 하겠어? 그렇지. 이거 이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고질적인 이제 안전 불감증. 무너지기 직전에도 수많은 이런 게 갑자기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균열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전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4월 달부터 천정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금이 가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전날만 해도 이제 펀칭 현상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무량판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주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펀칭이란 건 뚫리는 건데 펀칭의 전조들이 보여서 뭐 이거 괜찮을까? 이런 일이
다음에 6월 29일 당일에도 이제 오전 8시 이때만 해도 일부 식당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하고 밑에가 막 용기되고 위가 우글우글해져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날 밤에 백화점 문을 닫고 경비원분이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을 도는데 그 빈 건물에서 막 우우우 막 이런 소리가 왜냐면 다 조용하니까 어 그렇지 그때 소리가 나죠 낮에는 크게 못 느꼈던 소리들이 밤이 되면 세게 네. 들리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막 싱크홀처럼 바닥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 경영진이 맨 처음에 한 조치가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아, 고객들이 못 보게 네. 사실 이쯤 되면은 그렇죠 다 영업을 안 해야죠 영업을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싹 비워야죠 사실 그 경영진에서는 2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그 위험한 건 맞는데 오늘 중에 뭐 큰일이 날 것 같진 않고 당일날 이제 이거 지금 붕괴될 것 같다 부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한참 조치가 그때 뭐 4층인가 어디 보석전을 열고 있었대요 일단 보석을 빨리 응. 그때 네.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상식, 대피 안 시키고 우리의 상식은 사람을 먼저 대피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데려가고 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조사하자고 여기 데리고 오더니 여보세요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5시 55분 5층 판이 내려오면서 4층 판을 때리고 탕탕탕해서 이게 그냥 순식간에 정말 불과 한 20초 뭐 한 40초 1분조차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5층짜리 건물이 하나의 층으로 짜부라든 거죠. 근데 5시 55분이라는 그 시간이 진짜 안타까운 게 그때가 주부들이 와서 주로 이제 지하의 식품 매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사는 희생자들이 그 지하 식품 매장에서 나왔고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참상들은 간신히 눈을 껌벅이며 살아있음을 알리지만 스스로 나올 기운도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 색깔이 다 회색인데 어느 한 부위만 이렇게 빨갛게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휘적휘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 입구 쪽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안 보이는데 그 소리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점점 그 목소리가 꺼져가는 거죠 네. 완전히 암흑이잖아요 그 매몰 장소가 빛이 없는 데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때 드라마가 틱한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오랫동안 매몰돼 있다가 나온 생존자분들, 뭐 살지 못할 것 같은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사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 백화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1살의 최명석 씨가 매몰된 지 열 하루, 230시간 만인 오늘 아침 죽음의 문턱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 드라마는 구조 작업 도중 발견된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들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살펴보기를 30여 분.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30시간 만에 최 씨는 칠흑같이 어둡던 죽음의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박수 왔어 그렇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 계신 거죠? 괜찮아요? 8개월 전에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앙상한 철골 구조, 어지러이 널린 콘크리트 잔해 마치 폭격 후의 폐허를 연상시킵니다.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시내버스와 널브러진 승용차들이 사고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시내버스는 붕괴 상황을 모른 채 달리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수대교는 정말 강남과 강북을 잇는 중요한 다리인데 7시 40분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출근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갑자기 한 45m가량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거기서 큰 충격으로 32명이나 이제 사망을 했고요. 특히 사망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무학
여고 여중 학생. 강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면 성수대학 건너에 무학여고가 있어요. 네, 무학여고 학생들이. 저는 이 성수대학교 사건은 제가 한 15분 전에 건넜어요. 작곡 작업을 하고 5시 한 반? 저는 지나서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뉴스를 계속 보느라고 오전 내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것도 부실공사였던 거죠. 부실공사죠. 이게 네. 1977년인가? 그때 개통해서 77년. 그 이후에 거의 다리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건설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시공 방식을 엄격히 지키면 용접이 어렵고 공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용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원하기 10시간 전에 성수대교 상판의 이상을 발견하고서도 대처에 소홀했었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주저앉기 불과 10시간 전인 어젯밤 9시 반 서울시 도로국 산하 공부건설사업소 측은 오늘 무너져 내린 상판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판 이음새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만 대충 마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94, 95년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즈음이에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해서 막 축배를 막 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은 선진국의 틀을 갖춰가는데 내실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그 되게 작은 어떤 잘못이랄까? 이것과 관련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히 법칙. 이걸 이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하나 있을 때 똑같은 이유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이 29번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게 300번 있다는 거예요. 아. 전조가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거대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치진 않았지만 뭔가 항상 삐걱삐걱 하는 거죠. 이게 300번가량이 일어날 때 뭐 어디가 뭐 부러지고 이런 일이 29번 있고 그러고 나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대 사건이 한 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소 잃고 이제 외양간을 고친다는 건데 소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한 마리 고쳤을 때라도 고치면 다른 소들을 잃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산풍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그널들, 그렇게 많은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이준 회장이나 이한상 사장 같은 경우 이제 징역 7년 6개월 이런 형을 받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과실인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살인을 한 건 아니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수많은 범죄들은 정말 한 사람의 뭐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벌이는 어떤 범죄들이었잖아요. 근데 산풍 같은 거는 수많은 잘못이 모여서 거대 사건이 한 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잠깐의 물론 과실,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실수는 이게 모이면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거거든요. 과실범의 네. 공동정범. 근데 우리가 고의범의 공동정범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저 사람을 같이 함께 살인하자, 함께 절도하자. 네. 이거 당연히 고의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과실을 하자.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미 함께 과실로 뭘 하자 하면 그건 이미 고의지 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 산풍백화점 사건에서는 과실들이 다 누적해서 일어났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거. 공동정범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묻지 않으면 대개의 과실범을 놓고 보면 그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죠. 그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미수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갔던 거죠. 근데 당시에 결국 그 구청장들이 받은 그 형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개별 사건들의 죄는 크지 않아요. 이게 모이면 그렇죠. 이런 결과를 주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거 좀 어기면 어때? 아니면 야, 좀 다른 길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를 우리는 되게 능력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융통성. 예, 그게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저희에게. 그리고 오늘 아까 김쌤하고 502분의 그 위령탑을 쫙 보면서
산풍 희생자분들을 또 한 번 좀 기리게 되고 묵념도 하고 왔거든요. 예. 아직도 꽃이 많은 거 아세요? 유가족 분들이 아이고. 이름을 다 꽃을 아직도 하시더라고요. 성수대교 그 위령탑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숲에서 찾아갈 수가 있게 이제 연결이 된 것처럼 이제 지도 보면 나오는데 막상 그 중간에는 그 이제 강변북로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로지 차를 타고만 가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가 보면서 여기 있으면 도대체 누가 오나 싶은 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있었던 이런 대형 참사를 좀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치부 어두운 면 같은 것들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유가족만 기억을 하는 형태로 지금 남아있다면 이 사건은 다시든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그분들을 좀 기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